0005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흥국화재입니다. 흥국화재의 테마는 금리 인상 손해보험이 하 있습니다. 흥국화재 은는 1948년 고려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로 설립되어 2006년 태광그룹에 편입. 2009년 현재의 흥국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로 변경함 업계 대비하여 장기 보험의 비중이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설계사 조직의 정착률은 업계 평균 대비 지속적으로 양호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 챗봇 서비스, KSQI 우수 콜센터 인증, 웹 접근성 인증, RPA 도입 등 고객의 서비스 만족도 및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손해보험 및 이에 재보험과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산 이용 등의 주요 사업을 목적으로 본부와 지점, 보상 사무실을 두고 사업 영위 중임. 대시 2021년 12월 말 ROBC 비율이 155.37% 추정 대를 기록하였으며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상태로 자본 확충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대시 연수보험료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은 약 4%를 시현한 중소형 손해보험사로 대리점 및 설계사 등 균형 잡힌 영업 채널을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일반 및 장기 보험의 보험료 수익 증가와 외화 거래 이익 확대에도 파생 관련 금융상품 투자 이익 축소, 재보험 자산 변동액 제거 등으로 영업수익 전년 수준의 정체. 대시 사업 비율 하락과 함께 환급금 및 배당금 비용 축소, 신계약 비상각비 감소 등에 따른 영업비용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률 및 순이익률 전년 대비 상승. 대시 디지털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나 자동차 보험료의 인하와 의료 서비스 이용량 증가에 따른 손해율 상승 등으로 영업수익 및 수익성 확보는 제한적일 듯. 2022년 9월 23일 기준 장마감 흥국화재의 시가총액은 2210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흥국화재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549위입니다. 흥국화재의 상장 주식수는 6,424만 2,645주입니다. 흥국화재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흥국화재의 퍼은 2.14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5.5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7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95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59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3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604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36배, 954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쌓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44번지억 원, 259억 원, 771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84번지억 원, 227억 원, 620억 원입니다. 흥국화재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번지 892.66%이고 유보율은 111.97%입니다.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빚밖에 없네요.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90.00이며 전일 대비해서 42.31-1.8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29.36이며 전일 대비해서 22.05-2.9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흥국화재의 2022년 9월 23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44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405원보다 35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455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흥국화재의 종가는 3,440원이며 주가가 흥국화재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흥국화재의 종가는 3,440원이며 주가가 흥국화재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1%입니다. 금일 흥국화재는 거래량 38,659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31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이베스트에서 9,596주, 한화에서 6,220주, 하이증권에서 4,000주, NH투자증권에서 3,318주, 신한금융투자에서 3,121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UBS에서 9,297주, NH투자증권에서 7,710주, 이베스트에서 6,713주, 한화에서 6,000주, 메리츠에서 2,500신 5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3만 9,031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1,344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금리 인상 관련주 흥국화재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